1라운드 주요 장면부터 만나보시죠. 하기원 선수 파3 15번 홀 버디 찬스. 아, 완벽히 스트레이트 컷인데요. 정확하게 성공해내면서 앞서 3차 대회의 기운을 이어갔던 하기원 선수입니다. 하지만 1라운드는 이 버디 퍼스를 통해 이제 2분 8을 회복하는 모습이었고요. 1차 대회 우승자 신범준 8번 홀의 티샷. 188m 아주 긴 거리인데요. 굉장히 그린은 낮은 쪽이 있습니다. 신범준 좋습니다. 아, 죄송한데요. 지금 몸가지가 아주 심했는데 정확한 클럽을 가지고 샷을 구사했습니다. 기세를 타고 있는 신범준 선수 17번 홀 버디 퍼트 기회. 역시 놓치지 않았습니다. 네. 앞서 2, 3차 대회는 부진했었기 때문에 전화위복을 위해 4차 대회 나서고 있는 손범준 선수고요. 염도롱 선수의 파4 볼. 자, 아주 부드러웠는데요. 세컨입니다. 아. 이번 홀 두 번째 샷! 떨어졌습니다. 샷 이글을 기록하는 염도롱 선수입니다. 야, 여기에서 이글을 잡아내는 염도롱 선수 대단합니다. 지난 시즌도 한 번에 우승을 포함해서 좋은 모습을 보였던 염도롱 다시 한번 기량을 뽐내고 있고요. 김홍택 세 번째 샷 떨어집니다. 버디네요. 집인 버디를 기록하는 김홍택 선수 2번 홀 2언더파를 기록해냈습니다. 최민욱 선수 만나보시죠. 파5 3번 홀의 이글 퍼. 가나요? 이게... 최민욱 떨어집니다. 들어가네요. 나이스 이글 최민욱. 3번 홀까지 4언더파 좋은 기세를 보이고 있고요. 자, 그 기세가 7번 홀에선 어땠을지. 파4 홀의 두 번째 샷. 오! 좋은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최민 선수가 스윙을 약간 바꿨네요. 다운스윙 시작할 때 손목을 약간 꺾어서 포지션을 잡는 모션을 갔네요. 예전에 비해서는. 최성민의 9번 홀 버디 팟. 먼 거리. 아, 이거 굉장히 먼데요. 최성민. 이게 되나요? 떨어집니다. 야, 나이스 버디. 본인도 약간 깜짝 놀란 듯한 표정인데요. 9번 홀까지 5언더파 기록했고요. 이제 16번 홀. 벙커에서 네 번째 샷. 오 마이 갓. 성공해냈습니다. 야, 굉장히 어려운 그런 벙커샷이었는데 이것을 성공시키면서 파5에서 이제 버디를 만들어냅니다. 벙커샷으로 칩인 버디를 만들었던 최성민 선수도 무서운 기세를 1라운드 보여줬습니다. 자, 이 화려한 샷들로 장식이 됐던 1라운드 성적을 확인해보시죠. 최성민 선수가 9언더파로 1위, 송명규 선수가 한타차 2위, 최민욱 선수가 6언더파 3위를 마크했습니다. 야, 일단은 3위권, 3, 4위권 선수들에 비해서 한 4타에서 3타 정도 이상 앞서고 있기 때문에 최성민 선수의 우승이 굉장히 점쳐지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그래도 선수들이 앞뒤로 당기는 것이 있으니까 한번 지켜보시죠. 네, 자 이제 최종 라운드에 나서는 선두권 선수들의 이야기도 들어보시죠. 좀 너무 소심하게 하니까 오히려 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공격적으로 좀 쳐서 스코어를 좀 많이 줄여서 한번 우승 컵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크게 뭐 위축되거나 그런 건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단지 이제 워낙 기존 강자들이 워낙 세다 보니까 뭐 우승까지는 뭐 힘들 것 같고요. 타수 차이도 많이 나고. 한 달 동안 제가 성적이 안 좋아서 오늘 별로 기대를 안 하고 오긴 했는데 생각보다 잘 맞아가지고 제 운도 좀 많이 따라주고 그래서 2등을 좀 지금 달리고 있어서 우승까지도 노릴 것 같습니다. 아마 1년 넘게 2등하고 3등만 계속 했기 때문에 오늘은 꼭 우승해서 저 위에 사진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송명규 선수의 당찬 포부 사진 한번 걸겠다라는 의지를 확인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기 사진이 없는 선수들은 저게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죠. 명예로운 순간을 맞이할 수 있는 이번 대회 이제 이 우승컵을 가리기 위해 이 주인공의 자리를 노리는 선수의 우승 경쟁이 시작되겠습니다. 최종 라운드 조편성 짚어드리겠습니다. 염도농, 김성겸, 조형철, 최민혁 선수가 한 조로 플레이하겠습니다. 네, 김민석, 손대진, 금동호, 조기민 선수가 조금 뒤쳐져 있지만 열심히 한 팀으로 플레이하겠습니다. 3언더파를 기록 중인 박내성, 이성훈, 김홍택, 김현호 선수가 한 조로 플레이하고요.
순범준, 우현진, 김정훈, 손동주 선수가 함께 플레이하는데요. 우승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팀입니다. 선두조입니다. 최성민, 송명규, 최민욱, 진수근 선수가 한 조로 최종 라운드에 나서겠습니다. 최종 라운드 현재까지 주요 장면부터 만나보시죠. 팟5 6번 홀 우현진의 두 번째 샷. 자, 이길 찬스를 만들러 날아가는데요. 저 높은 곳에서 정말 기가 막힌 샷입니다. 정확한 랜딩이었고요. 그 높낮이에 클럽을 맞춘다는 게 참 어려운데 정말 좋은 샷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글 팟까지 성공해내는 우현진 선수입니다. 6번 홀까지 7언더파. 선두 경쟁을 뜨겁게 이어가고 있는 우현진 선수. 신인왕 포인트 1위 진수근 선수의 버디 시도. 야, 이거 불가능에 가까운 퍼인데요. 굉장히 먼 데다가 붙일 수만 있어도 대단한 퍼인데. 오, 진수근! 야, 이게 들어갑니다. 들어가네요. 엄청난 버디 팟 진수근. 야, 퍼을 하고 나서 한 3-4분 지난 것 같은데 정말 롱퍼이었는데 훌륭했습니다. 진수근 선수의 멋진 버디 퍼을 만끽할 수 있었고요. 팟5 13번 홀 두 번째 샷 김홍택. 김영통 선수도 백스윙 탑에서 손목을 약간 꺾는 것으로 스윙을 전환을 했네요. 샷도 훌륭했습니다. 2.2m 거리에 붙여놨던 김홍택의 멋진 샷이었습니다. 야, 이글 찬스를 스트로 만들어냈고 퍼팅까지 성공. 이글 퍼을 성공해내는 김홍택입니다. 13번 홀까지 이제 6언더파로 다시 선두 추격을 시작하는 김홍택이고요. 최민욱 선수입니다. 파포 4번 홀의 두 번째 샷. 네, 들어가 잘 벌렸고요. 바람 불어줘야지요. 가야지요. 자신의 샷에 만족하는 최민욱 선수. 네, 최민욱 선수가 인터뷰에서는 우승 승부수를 던지지 않겠다고 그랬는데 승부수가 자동으로 던져지는 듯한. 네. 오늘 샷감이 상당히 좋아 보이는 최민욱 선수고요. 9번 홀의 두 번째 샷. 스윙이 훨씬 좋아졌어요. 다운스윙 시작에서 샷들 살짝 눕히면서 플레인을 바로 타는 모습 굉장히 좋습니다. 예. 자, 이 세컨 샷이 계속해서 핀 주변에 잘 붙고 있는 최민욱 선수. 9번 홀까지도 9언더파 좋은 행진을 이어가고 있고요. 선두로 출발했던 최성민 선수. 파포 1번 홀 두 번째 샷. 좋은데요. 1번 홀도 역시 버디 찬스를 만들면서 시작하는 최종 라운드 최성민 선수입니다. 파5 3번 홀 버디 팟. 이렇게 들어가면 버디 팟을 성공해내면서 최성민 선수 3번 홀까지 11언더파를 기록합니다. 네, 뭔가 진가를 보여주고 있죠 최성민 선수. 선두 경쟁 그리고 우승에 대한 의지를 빌어냈던 송명규의 버디 팟. 좋아요. 야, 선수들 오늘 퍼팅을 굉장히 잘 읽어요, 그린을. 예. 라이도 좋고 스피드도 좋고 훌륭합니다. 자신의 의지대로 버디 퍼트 성공이 내고 있는 송명규 선수고요. 파포 9번 홀의 두 번째 샷. 방향 좋은데요. 지금도 핀 쪽으로 정확하게 날아갑니다. 날아요. 0.7m 거리. 그리고 태빈 버디 성공해내는 송명규 9번 홀까지 12언더파. 주먹을 불 끈지면서 우승을 향한 뜨거운 의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송명규 선수의 샷감도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현재까지 최종 라운드 순위 그 활약 덕분에 송명규 선수가 12언더파, 최성민 선수를 2위로 밀어내고 1위에 올라섰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6홀이 남아있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1위에서 5위 선 사이가 지금 우승 후보인데요. 송명규 선수, 최성민 선수, 진수근 선수가 지금 굉장히 유력합니다. 최민욱 선수도 지금 샷감이 좀 돌아오고 있거든요. 그것도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예. 신인왕 포인트 1위를 달리는 진수근도 최민욱과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공동 3위의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2020 삼성증권 G투어 맨즈 4차 대회 그 우승자는 누가 될지 이제 본격적으로 그 승부를 함께 해보겠습니다. 앞서 세 번의 대회는 기존의 강자들이 우승을 차지했던 결과였고요. 이제 최종 라운드는 팟5 13번 홀로 향하겠습니다. 네, 484m에 약간 평지성 약간 오르막입니다. 티샷이 좀 어렵고요. 세컨샷에서 그린은 그렇게 뭐 언들레센이 많지 않기 때문에 선수들이 2홀에서는 버디를 아주 많이 만들어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오늘 샷감이 굉장히 뜨거웠던 최민혁 선수 먼저 티샷을 준비합니다. 훌륭했습니다. 오, 지금 드라이빙 아이언으로 260m를 보냈는데요. 예. 비거리도 상당했고 페어웨이를 안정적으로 지켜가는 13번 홀 최민욱 선수입니다. 티박스에서 그린 쪽으로는 이제 좀 다운힐이고요. 그 다음에 그린 페어웨이에서 그린 쪽으로 공략할 때는 또 약간 어필입니다. 예. 단독 선두에 올라서 있는 송명규. 아, 드라이브를 잡았네요. 이거 굉장히 좁은데. 오, 괜찮네요. 슈퍼 스트레이트 샷을 쳤는데요. 네. 네, 280m가 넘게 날아갔습니다. 드라이버를 선택했다는 부분 자체에 먼저 자신감이 좀 느껴진 송명규 선수의 단단함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인터뷰 때부터 송명규 선수는 뭔가 굉장히 뭔가 자신감이 있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예. 통산 10승에 빛나는 최성민 선수 현재 한타차 2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개막전도 역시 2위로 마쳤던 최성민이었고요. 오, 마지막 클럽을 놓쳤습니다. 다쳤어요. 클럽 페이스가 결과도 왼쪽. 네. 해자드죠. 예. 아, 지금 이 그 스카이비 컨트리 클럽에는 우비가 거의 잘 없습니다. 거의 다 해자드로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티샷이 페널티으로 향했던 최성민의 아쉬운 결과였고요. 다시 한번 보시죠. 아, 네. 백스윙이 나갈 때 클럽 페이스 약간 닫아서 나갔는데요. 임팩에 들어갈 때 약간 닫아서 나갔던 모양이 그대로 들어오면서 클럽 페이스가 많이 다쳤어요. 너무 과도하게 다친 클럽 페이스 때문에 자신이 임팩을 하는 순간에 페이스가 다친 줄 알았습니다. 예. 자, 한타차 2위 지금 페이스가 좋은 상황이었는데 흔들리는 모습이 나왔던 최성민이었고요. 지금 한타 한타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인데 그렇죠. 최성민 선수 좀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지난 시즌 상금 순위 3위에 빛나는 김홍택 선수 올 시즌은 최고 성적이 앞서 3차 대회 3위였고요. 자, 네 번째 대회 역시 우승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파포 14번 홀의 두 번째 샷. 김홍택 선수. 오, 좋습니다. 그러네. 선수 스윙이 참 큰 변화를 줬네요. 저게 손목을 뒤로 꺾지 않던 선수가 꺾어서 플라인을 태운다는 게 참 쉽지 않거든요. 연습량도 굉장히 많아야 되는데 이제 적응이 잘 되고 난 이후에는 뭔가 이제 더 좋은 성적을 내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난해도 4차 대회를 통해서 시즌 첫 우승을 만들어냈던 김홍택 선수인데요. 자, 지금도 이 멋진 샷으로 4차 대회 우승컵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네, 김홍택 선수 저력이 있는 선수죠. 한번 예. 몰아치기 시작하면은 뭐 연버디를 계속 만들어내는 훌륭한 선수입니다. 최민욱 선수가 앞서 2, 3차 대회는 모두 20위권 밖에 자리했기 때문에 이번 대회를 앞둔 인터뷰에서는 10위권에 드는 것이 목표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파5 13번 홀 두 번째 샷 220m 바로 가는데 조금 길어 보이기도 합니다. 오, 맞네요. 거리가 야 대단합니다. 앞쪽 그린에 잘 올려놨던 최민욱 선수. 예, 드라이빙 아이언으로 250m를 보내고 그 다음에 또 다시 이제 아이언을 가지고 218m를 가볍게 펀치를 치면서 투원에 성공했습니다. 선두 송명규의 두 번째 샷. 이것도 굉장히 좋은데요. 그린에. 올라섰고요. 역시 이글펏 기회를 만듭니다. 네, 선수들이 정말 칼을 갈고 왔다. 그렇게 예.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칼을 얼마나 갈았는지 손잡이만 남은 것 같아요. 송명규 선수 지난 시즌 본인이 밝혔듯이 준우승만 두 번, 탑3에 세 번 이름 올렸지만 우승은 차지하지 못했었고요. 진수근 선수 들어가나요? 들어갈 것 같습니다. 진수근 선수는 세 번째 샷이었는데요. 네, 저 뭐 투온이 안 되면 안전하게 3온으로 가서 버디를 하거나 저는 샷 이글도 기회가 있으니까요. 예. 버디 팟 우현진 성공해냈습니다. 13번 홀 한타를 더 줄이면서 이제 8언더파를 기록하게 되는 우현진 5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기회가 있죠.
우현진 선수도 개막전 17위가 올 시즌 최고 성적인데 오늘 더 좋은 페이스를 보이고 있고요. 버디 퍼스 성공 손동주. 손동주 선수도 역시 우현진 선수와 나란히 8언더파 공동 5위에 이름 올립니다. 아, 요즘에 노익장을 과시하는 선수들이 좀 많이 나와주고 있어요. 아무래도 선수들이 열심히 플레이를 하면서 제2의 전성기를 찾아오는 모습인데요. 참 예. 보기가 좋습니다. 최성민. 자, 파5 13번 홀의 네 번째 샷이고요. 네. 나쁘진 않았는데 클럽을 놓치는 모양을 자주 보여주고 있는데요. 예. 무언가 좀 흔들리고 있는 흐름의 최성민 선수. 나는 파세이브라도 해야 될 13번 홀이 되고 있습니다. 클럽을 놓치는 경우는 클럽 페이스가 이제 과도하게 많이 닫혀 들어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자기가 손을 잡고 놓친다는 느낌이 들면 다운스윙에서 손목을 조금씩 늦게 푸는 것을 빨리 시도해 봐야겠어요. 예. 14번 홀 버디퍼 성공해내는 김홍태 연속 버디를 잡아냈고요. 7언더파 4개 홀을 남겨둔 상황에서 끝까지 이제 선두 추격을 시도해보고 있습니다. 탑10 안에 들 수 있는 성적은 꾸준히 이어가고 있는 김홍태 선수고요. 야, 선두 송명규 선수가 먼저 이글 퍼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야, 현재까지만 해도 12언더파인데 이게 들어가면 14언더파가 되는데요. 송명규 이글 퍼스 갈 수 있을까? 왼쪽입니다. 아, 그래도 나쁘지 않았어요. 아쉬워하는 송명규 선수죠. 당찬 포부의 인터뷰가 상당히 인상적이었던 송명규. G2어 첫 우승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최민욱 선수는 어떨까요? 다시 이글 퍼스를 준비합니다. 자, 이게 들어가면 일단 공동 선두까지는 갈 수 있는데요. 공동 선두 도전. 약간 우측에 최민욱 오! 해냈습니다. 나이스 이글. 야, 최민욱 역시 최민욱 선수 약간 매 같은 그런 성향이 있어요. 뭔가 목표를 잡았을 때는 꼭 낚고 차고야만은. 예. 자, 이분이 G2어 맨즈 통산 최다 우승자다운 면모를 또 한번 확인시켜줬던 네. 이글 퍼스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최민욱 선수가 참 팬을 많이 보유하고 있고요. 늘 밝은 모습으로 좋은 경기 내용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참 훌륭한 선수입니다. 예. 지금 현재까지 버디만 5개를 쳐내고 있고요. 노보기 플레이 그리고 이제 5개 홀을 남겨둔 공동 선두 최민욱 선수입니다. 파펏. 최성민 지켜냈습니다. 결국 이번 13번 홀에서는 티샷에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클럽 페이스가 과도하게 닫히거나 또 과도하게 열리거나 할 때는 선수들이 빨리 그것을 알아채고 바로 잡을 방법이 있어야 하는데요. 진수근 버디 퍼스 성공. 아, 꾸준하게 실력을 또 보여주고 있는 진수근 선수도 11언더파 공동 3위 이름 올리게 됐습니다. 네, 진수근 선수 참 굉장히 좋은 플레이고요. 노육장을 과시하는 모습이 보기에도 참 좋습니다. 버디 퍼스 성공. 다시 단독 선두에 올라서는 송명규 선수. 하지만 최민욱 선수의 격차가 이제 한타 차로 좁혀졌습니다. 네, 송명규 선수 오늘 잘하면 오늘이 그날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예, 현재까지는 송명규 선수가 13언더파로 1위, 한타 차 2위 자리에는 최민욱 선수가 포진하고 있습니다. 네, 진수근 최성민 선수가 11언더 두타 차이로 뒤쫓고 있는데요. 사실 최민욱 선수는 우승 경험이 많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왔을 때 놓치고 않고 쟁취를 할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이제 우승 경쟁은 파4 14번 홀로 향합니다. 네, 376m인데요. 코스 자체의 난이도는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런데 좀 뒤쪽이 보면 물이 있기 때문에 선수들이 조금 앞쪽에 치기는 조금 그렇고 조금 공격적으로 치기 위해서 뒤로 가다가는 또 물에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세컨샷의 정확성이 요구되겠습니다. 최민욱의 티샷. 조금 많이 도는데 괜찮을까요? 괜찮네요. 페어웨이를 지켜가는 최민욱 선수. 샷이 굉장히 참 드라이빙 아이언을 잘 구사하고 있는데요. 필요할 때는 250m도 치고 적당히 필요할 때는 210m도 치고. 선두 송명규의 티샷 왼쪽으로 갑니다. 네. 오. 자, 페널티 구역에 흘러가고 말았습니다. 네, 최성민 선수와 동일한 실수가 나왔는데요. 다운스윙 시작에서 턴이 들어갈 때 클럽 베이스를 닫았어요. 그래서 임팩트 순간에 클럽 베이스가 너무 빨리 닫혀 나오면서 이제 좌측으로 가는 샷이 나왔습니다. 예.
마지막에서 마지막 순간에 이제 클럽에 또 손을 뗄 수밖에 없었고 그 결과도 이미 예상을 하고 있었던 송영규 선수였습니다. 네, 클럽헤드 자체도 좀 빨리 떨어졌기 때문에 거의 뒷땅성이라서 볼이 뭐 거리 자체도 일단 짧았기 때문에 좀 굉장히 큰 실수를 했습니다. 우현진 들어가나요? 팝업 떨어집니다. 쉽지 않았던 팝업을 성공해내는 14번 홀 우현진 선수입니다. 네, 본인도 깜짝 놀랐고요. 네, 선수들이 자주 하는 말이 그거예요. 팝퍼스는 잘 들어가는데 보디퍼스는 아무리 짧아도 잘 안 들어간다고. 손동주 선수도 팝퍼. 네, 좋습니다. 자, 두 선수 나란히 14번 홀도 파세이브를 성공했고요. 앞서 13번 홀은 두 선수 모두 버디, 이번에는 파로 마무리합니다. 이렇게 공동 5위에 올라있는 우현진 선수와 손동주 선수였고요. 조금씩 격차를 좁혀가는 김홍택. 그렇죠. 파도 나쁘지 않아요. 기회가 왔을 때 버디를 하고 파를 해야 될 때는 꼭 파셉을 해주고 그런 식으로 경기를 풀어나가면 됩니다. 15번 홀 버디 시도. 오, 마지막 달아납니다. 네, 들어갈 것처럼 하다가 들어가지 않았어요. 약간 새침대기 같은 그런 볼의 예. 진로였는데요. 그만큼 홀 주변에서의 그 변화가 좀 확실하게 느껴졌던 상황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AI로 이제 360도 촬영을 해서 AI 처리를 해놨기 때문에 그린이 그대로 이제 연출이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끝부분에 어디 스윌지는 사실 알아내기가 어렵습니다. 최민욱의 두 번째 샷. 야, 이걸 붙이나요? 어, 용감한데요. 완벽한 거리감이었고요. 1.69m 버디 찬스를 만드는 최민욱 선수입니다. 네, 사실 조금만 길면 뒤로 넘어가서 우승권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짧게 치지 않겠나 했는데 예. 역시 대담한 모습입니다. 아, 멋진 샷을 보여줬던 최민욱 선수의 두 번째 샷 장면입니다. 네, 지금도 굉장히 간결하죠. 아, 이러면 지금 송명규 선수를 오히려 계속 몰아붙이는 무선 기세의 최민우 선수인데요. 그렇죠. 최민우 선수 경기를 풀 줄 알아요. 이렇게 좀 밀어붙이면서 상대가 실수할 수 있도록 아무래도 우승 경험이 없는 선수니까 뭔가 이게 낚아채는 듯한 그런 분위기를 지금 잘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티샷이 페널티 구역을 향했던 송명규는 선두 자리를 뺏길 위기고요. 손동주 선수 파3 15번을 티샷. 자, 170m인데요. 네, 방향은 좋은데 약간 바운스가 있어주면 좋습니다. 손동주 선수도 버디 기회를 만들어내는 15번 홀입니다. 올 시즌은 개막전에 7위, 2차 대회 5위를 기록했던 손동주 선수였고요. 우현진의 15번 홀 티샷. 선수도 드로우가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네, 조금 드로우가 잘 걸렸어요. 멈춰줘야죠. 핀의 오른쪽 2.37m 거리 잘 붙여놨습니다. 우현진 선수와 손동주 선수가 지금 후반 9홀 최종 라운드는 나란히 같은 기록을 갖고 있는데 두 선수 다 이제 클럽 페이스를 조금 닫아서 예. 스피니, 사이드 스피니 약 1000에서 1500 정도 살짝 걸리게 만들어서 정확한 드로우를 구사했습니다. 버디 팟 성공하며 공동 선두 최민욱 성공해냈습니다. 역시 최민욱 선수 그냥 공동 선두에 올라서고 있고요. 네, 네. 그냥 보내주지 않아요. 본인이 목표는 탑10이라고 했는데 더 높은 곳을 향해 질주하고 있습니다. 송명규 파펫. 일단은 파세이브는 성공했지만 아쉬움이 남았던 14번 홀입니다. 이제는 공동선도 한때 세 타차까지 벌어졌었는데 최민욱 선수가 따라잡았습니다. 네, 두 선수가 다 이제 주먹으로 화이팅을 주고받으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동타죠. 이제 네 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예. 최민욱 선수와 송명규 선수가 공동 선두를 이룬 가운데 진수근, 최성민도 두 타차 공동 3위에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막상막한데요. 다음에 내용이 궁금해집니다. 손동주의 버디 팟. 보나요? 집중력을 발휘했습니다. 나이스 버디 손동주. 이 후반 9홀에서 벌써 4개의 버디를 추가하면서 9원 더파를 마크합니다. 네, 버디 6개 보기 하나인데요. 보기 고 하나가 좀 아쉽네요. 버디 팟 성공 우현진. 두 선수가 15번 홀도 나란히 버디를 잡아냈고 공동 5위 자리를 9원 더파로 이어갑니다. 현재 투어 모드인데도 그린을 선수들이 참 잘 읽어내네요. 예. 저 조금 한 2, 3m 정도 되는 데에서 끝부분에서 도는 것을 정확하게 잘 읽어내고 있습니다. 15번 홀
아, 순범윤 선수는 파퍼스로 마무리했고 13번 홀에 보기가 좀 아쉬웠습니다. 아, 3번 홀까지 버디를 2개 추가하면서 페이스가 나쁘지 않았지만 다시 6언더파 지금 10위권 밖에 포진해 있는 순범준이었고요. 자, 이제 우승 경쟁은 파3 15번 홀로 향합니다. 네, 170m인데 이게 문제가 핀이 좀 우측에 가까이 붙어 있기 때문에 이 앞쪽이나 센터 쪽에 있으면 좀 쉬운데 우측에 있어서 선수들이 약간 페이드를 치던 드롤 치던 이 수밖에 없습니다. 네. 선수들이 대체적으로 이제 드롤을 많이 구사했는데요. 아, 채명 선수도 약간 드롤을 구사했고요. 핀 약간 좌측에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핀의 좌측 뒤편에 떨어졌던 최민욱 선수의 티샷입니다. 네, 선수들의 성향인데요. 페이드를 치는 것을 좋아하는 선수가 있고 드롤을 치는 것을 좋아하는 선수가 있는데 사실 저 지점에서는 페이드가 조금 더 나은 선택이긴 하지만 자기가 자신이 있는 사실을 구사해야 돼요. 예. 갑자기 내가 드롤을 잘 치는데 아 저기서 페이드를 쳐야지 하면 실수가 날 공산이 크기 때문에. 공동선두 송명규의 티샷. 송명규 선수도 약간의 드론데요. 네, 나쁘지 않습니다. 자, 핀과는 5.73m 거리를 남겨두고 뺀 송명규 선수입니다. 최민우 선수와 송명규 선수 나란히 15번 홀 티샷까지 소화를 한 상황인데요. 송명규 선수의 티샷도 다시 보시죠. 네, 송명규 선수가 백스윙을 할 때 전체적으로 몸통 턴이 굉장히 좋고요. 다운스윙을 할 때 오른손 팔꿈치가 오른팔 팔꿈치가 약간 높아요. 저게 지금 하나 단점인데 저게 실수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은 클럽을 약간 덮어서 맞는 것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약간 조심해야겠습니다. 예. 올 시즌 첫 우승에 도전하고 있는 최민욱, 송명규 선수가 13언더파 공동선두를 이뤄가고 있습니다. 네, 진수군 최성민 선수 11언더파로 바짝 뒤쫓고 있죠. 과연 이 우승 경쟁의 마지막을 장식할 선수는 어떤 선수일지 저희는 잠시 후에 계속해서 이어드리겠습니다. 모두의 골프? 스크린 골프 중.